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에서 대한민국이 유효 슈팅이 한 개도 없는 형편없는 경기력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대표 배지를 달고 있는 손흥민이 국가대표를 내려놓을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4년 만에 우승을 노렸지만 끝내 우승과는 연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FIFA 랭킹 23위로 87위인 요르단보다 64단계 위에 있었지만 유효 슈팅 연계라는 졸전 끝에 0대2로 패하며 아시안컵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요르단과의 4강전 패배 직후 취재진 앞에 선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연신 고개를 숙였는데요.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늦은 시간에 결승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경기를 보셨을 텐데 못 채워드려 죄송스럽다며 질책을 받으면 제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던 그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비판 여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향후 자신의 대표팀 소집 여부도 알 수 없다며 답변을 돌렸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님이랑 1년 정도 이제 같이 했는데 거의 앞으로 이제 북중미 월드컵 2년 정도 남아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생각하시기에 클린스만 감독님 체제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부터 제가 먼저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감독님께서 뭐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뭐 앞으로의 미래는 뭐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감독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비판하시고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 당연히 아시안컵을 우승하려고 모셔왔는데 저희가 4강이라는 문턱에서 좌절하고 패배를 한 거에 대해서 감독님이 질책을 받는 거에 있어서 저는 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토너먼트 하기 전부터 감독님에 대한 시선이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받는 부담감도 분명히 정말 많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셨고 또 선수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티도 하나도 안 내시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모습에 있어서 큰 감명을 받았는데 앞으로 감독님은 분명히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시는 분명히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정말 대표팀에서 1년 정도 하셨는데 감독님께서 분명히 한국에 돌아가셔서 더 많은 분석을 하실 거고 또 이번 대회를 어떻게 경기를 잘 치른 경기들 또 못 치른 경기들을 좀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조금 더 단단한 팀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다음 문제는 뭐 제가 소집이 되면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아시안컵에 가깝기 때문에 앞선 발언 역시 해석이 분분하지만 나이만 고려하면 은퇴도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닌데요. 올해 만 32살로 2027년에 열릴 다음 아시안컵에서는 30 중반을 넘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박지성, 기성용 등 대표팀 선배들도 손흥민보다 이른 시점인 30살에 태극마크를 내려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참 아쉬운 점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이 특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를 본 개그맨 이경규와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과 축구협회 회장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발언 한번 보시죠. 그치. 떠야 될 거 아니야. 막 하고 공격 쓰면은 규칙 이렇게 하라고 막 이러고 아무래도 자기만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와 막 이러고 있는 게 난 너무 답답한 거야. 스스로 이러고만 구경은 무슨 경기 구경 감독이 경기 구경 온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수들이 적극적인 면이 무조건 떨어진다는 거야. 그냥 저는 쟤네가 해주겠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라고. 클린스만 감독이 하려고 하는 축구가 뭐냐? 라는 게 없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야, 축구팬이 누구야? 심장이. 축구팬이 누구냐고? 지금도. 어? 물러나! 솔직히.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정몽규. 클린스만 감독의 그동안의 아시안컵을 하면서 늘 축구팬들에게 들었던 건 전술이 없었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날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고요. 선수들의 컨디션 및 경기력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던 간에 전술과 지휘는 감독이 하는 것이기에 클린스만 감독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경기. 어제는 속이 터질 듯 답답하더라고요. 하루빨리 감독을 바꾸고 앞으로에 있을 국제 경기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